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왕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왕 제자 백경군 최창희입니다. 네, 오늘 양감독TV에서 진행했던 천하제일 무술대회 제1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TK파이터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처음이었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네, 일단은 이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죠. 되게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대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 앞에서 긴장해서. 네. 어때요? 그 일단 이제 지금 다 끝났잖아요. 예. 네, 결과는 이제 아직 모르지만, 네. 네, 저희는 알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다 마치고 나서, 네. 네, 지금 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아주 계속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예. 리뷰로 한번, 예.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이제 인트로가 시작되고 있어요. 네. 아, 되게. 네. 이렇게 타이틀까지 딱 나왔는데, 네. 이거 첫 로고 느낌은 어땠습니까? 멋있습니다. 그게 다 해? 아,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지. 구체적으로 좀 뭐 어땠다. 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가, 네. 있어야지. 아마추어처럼 자꾸 이럴 거예요. 네. 리뷰. 네. 되게 멋있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요, 그, 타이틀에서, 네.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시그널이 지나가고, 네. 네 개의 무술이 탁탁탁탁, 네.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네. 좀 그게 되게 멋있게 잘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이틀도 조금 좀 그, 낯간지럽긴 한데, 네. 천하제일 무술대. 네. 네. 뭐, 천하제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이제 그 네 개의 무술이 나와서, 네. 같이 이렇게 한번 그 무술적 견해도 나누고, 네. 네. 또 이렇게 그 교류를 해본다 하는, 네. 그런 취지였는데, 어쨌든 이 대명칭은,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천하제일 무술대. 이게 왜냐면 우리 그 태권 배틀이, 네. 천하제일, 네, 맞습니다. 예, 관련 태권 패 결정전이거든요. 예, 그거 되게 좀, 네.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좀, 그, 제목이 저희한테 좀 낯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딱, 그, 시작을 하는데, 자, 네, 우리 이제, 그, 이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했느냐. 근데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왔죠? 그 전에, 사전에 다 코로나 검사도 받고, 네. 가서 이제 또, 했습니다. 네. 코로나 검사 어떻게 나왔죠? 음성 판정으로 나와서. 네, 네. 저도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이 촬영 전에 우리 TK 파이터하고 저하고 그 성북 검사소에, 네. 네,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 검사 두 번째였거든요. 네. 차영희 선생님 지금 몇 번 받았죠?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검사 받을 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찝찝했습니다. 네, 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예.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이 면봉을 코 속 깊숙이 찔러 넣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다 음성을 받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네. 출연했던 모든 출연진들 그리고 그 이제 스태프들도, 네.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 또 4단계가 격상되기 전에 촬영을 했다는 점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네. 등장 을 하는 건데, 아, 이게 정말 그 어때요, 우리? 아, 멋있습니다. 네. 이게 그 태권도원인데 여기가 명인관인가요? 태권전 명인전 아니에요? 그 둘 다 머리가 남아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명인전, 명인관 뭐 이렇게 기억하는데, 여기가 저 한옥으로 지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한복하고 되게 좀 잘 어울리는. 자, 이제 저희가 입장을 하고, 네. 자, 입장을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다른 팀을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딱 입장할 때 좀,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긴장했습니다.
네.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네. 긴장이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절권도 팀이 네. 이제 입장을 하는데 어땠어요? 딱 서서 네. 절권도를 바라보는 네. 좀 날렵하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다고요? 인터뷰 때는 안 그랬죠? 지금 보니까 안 보겠습니다. 네. 네, 절권도 딱 입장하는데 무서웠다. 네, 딱 그런 네. 뭔가 포스가 딱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절권도 팀이 딱 입장을 할 때 네. 우리 TK 파이터는 네. 그 스승님을 먼저 봤어요? 아니면 선수를 먼저 봤어요? 저는 선수를 먼저 봤습니다. 선수를 먼저 네. 봤어요? 딱 그 선수의 첫 느낌. 선수의 첫 느낌. 네. 그냥 되게 편해 보이시는 그런 편해 보인다? 네. 되게 이렇게 네. 푸근하시고 네. 네. 인상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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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좀 만만해 보인다.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잘못하면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만만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네, 맞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인상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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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뒤에 팀장님을 뽑았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을 그럼 이재성 과장님은 좀 어땠어요? 첫 인상이? 이재성 과장님 되게 이렇게 편해 보이시고 네. 푸근하게 아 이재성 과장님은 네. 조금 날카로운 형이신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몸에서부터 딱 이렇게 날렵한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네. 그렇지만 선수를 제일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선수를 먼저 네. 집중해서 봤다. 네. 그리고 선수를 바라본 결과 좀 편안한 인상이었고 네. 좀 그랬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입장 팀이 바로 이제 ITF 네, 태권도죠. 네. ITF 태권도. 사실 그 ITF 태권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네. 제일 좀 걱정을 많이 했던 팀이었죠. 네. 네. ITF 태권도 팀을 딱 본 그 첫 느낌은 어땠어요? 되게 생각보다 네. 팔다리가 위치가 되게 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팔다리가 뒤에서 뭐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많이 맞을까봐. 그쵸. ITF 태권도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ITF 태권도는 알고 있었지만 네. 사실 ITF 태권도의 파이팅 스타일을 우리가 잘 몰랐던 네.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둘이서 얘기할 때 ITF하고 ITF 태권도하고 붙게 되면 어떻게 이게 고전할 수 있겠다 네.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극진 가라데 팀이 딱 입장을 했습니다. 야 지금 다시 와도 네, 딱 이렇게 포스가 네. 딱 나타나죠. 네. 야 저희 다 세 팀이 어제 네. 이 손을 띄고 있는데 자, 극진 첫 인사 어땠습니까? 오, 크다. 크다. 네. 크다. 네. 선수분도 그렇고 호동훈 사부님도 네, 되게 몸이 크셔가지고 네. 생각보다 그 부분은 좀 놀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극진 같은 경우는 사부님을 먼저 오셨나요? 아니면 선수를 더 먼저 오셨나요? 아, 선수를 먼저 왔어요. 아, 선수를. 네, 저는 또 선수를 먼저. 네. 그러면 우리 그 선수를 본 첫 느낌은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네.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근데 자신감을 잃었나요?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어요. 아 자신감을 또 잃지 않았다. 네. 아 굉장히 교만스러운 파이터.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네. 나누고 네. 우리가 이제 숙소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숙소에서 우리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1편에서는 좀 생각보다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아, 인터뷰가 아니죠. 우리가 네. 했던 얘기들이 네. 좀 짧게 네.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TK파이터가 이런 부분은 안 나가서 좀 아쉬웠다 네.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 택견에 이제 백기신통 비갑술이라고 해놓고 이제 많은 다양한 발길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편집돼가지고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그건 개인 인터뷰 때 했던 얘기인가요? 아니
우리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우리는 주로 이제 그 세 팀에 대한 첫인상 얘기하고, 우리 이제 각각 우수를 어떻게 좀 대체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네. 이제 그 인터뷰 영상에서 다들 보니까 우리 TK 파이터를 좀 경계해야 된다. 아,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네. 네. 그때 좀 느낌은 어땠어요? 그때 좀 뿌듯했습니다. 아, 나 경계하고 있구나. 예. 예전에 이제 양강도 주동주 선수랑 스파링 만만한 사람이랑 1회전 붙은 사람 보시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권이랑 1회전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경계를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좀 뿌듯했나요? 네, 그때 좀 뿌듯했어요. 아, 지금 그 절권도 팀도 그렇고 네. 아, 극진 팀도 그렇고 네. 조금 이제 최창희 선생 네. 영상을 보면서 좀 경계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보면서 아 이게 또 아, 우리 그 TK 파이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구나 아, 좀 그런 면에서 저도 좀 기분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도 네. 지금 이제 이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첫인상 후에 딱 한 팀만 네. 뽑았으면 좋겠다 네. 라고 했을 때 아, 이 창희 선생이 별로 주저하지 않고 극진 네. 네. 극진이랑 붙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 이유가 뭐냐? 압박을 라고 했을 때 좀 압박을 느끼고 싶다. 네. 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심은 아니었다. 아 진심이었습니다. 아 진심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물음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극진을 네. 하고 싶다. 네. 마음속에 이제 극진이랑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지. 파이팅 스타일도 많이 분석을 하고 네. 네. 해가지고 네. 아마 극진을 뽑고 봤습니다. 네. 근데 좀 어떻게 극진하고 좀 자신이 좀 있었어요? 아, 잘 또 말을 이렇게 해도 또 네.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랐어요? 또 실제로 보니까는 네. 그 전까지는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만나니까는 결국 그간에 보고 쫄았다. 아, 또 그건 아니었다. 아니 뭐야, 쫄진 않았지만 쫄진 않았지만 걱정을 좀 했다. 예, 그러니까 네. 쫄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만하다 싶은데 걱정은 했다.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정확한 심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저희 TK 파이터의 매력이 바로 여기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TK 파이터의 매력이 이렇게 그 인터뷰에서 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아,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러 나가죠. 예. 네, 훈련을 딱 하러 나가는데, 아, 참, 훈련 전에, 딱 우리 최창희 선생의 인터뷰가 딱 나오는데, 예, 본인의 인터뷰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말을 너무 못하고 너무 긴장돼 있고 제 모습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도 이상한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태권 훈련하는 모습을 쭉 촬영을 했잖아요. 이때 저희가 진짜 엄청 덥잖아요. 엄청 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늘에서 그늘에서 다른 팀들은 다른 팀들은 다 이렇게 빽볕해서 네, 힘들게 수련을 했는데 저희는 그 이 팔각점 예 네, 그늘 밑에서 예. 왜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죠? 너무 더워가지고 찼다가 네. 여기가 제일 시원해 보여서 아니죠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왜 여기서 했죠? 태권의 그런 모습이랑 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네. 이 태권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수련을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40분?
40분 정도. 네. 네. 뭐 수련의 다양한 모습들을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활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 좀 짧게 나간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가 없었나? 이렇게 짧게 하셨지. 타격 수련이 재미가 없었나? 하는 걱정을 했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한 40분? 그렇죠. 40분 정도. 네. 네. 뭐 수련의 다양한 모습들을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 좀 짧게 나간 것 같아요. 네.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가 없었나? 그냥 짧게 하셨지. 타격 수련이 재미가 없었나? 하는 걱정을 했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짧게 나갔을까요? 궁금하게 하려고. 아, 택견에 대해서 궁금증을 예, 배우려고. 예, 그래서 예. 아,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속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택견에 좀 우리 품밟기, 네. 올려재기, 그리고 이제 그 마주매기기 네. 네, 하는 모습 보여주고 다양한 견주기 모습을 네.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좀 이렇게 안 나가서 아쉬웠다, 제일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질 견주기 하는 모습이 좀 안 나와서.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평소에 태질 훈련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여기서 태질, 이제 그, 저희가 뭐 입시 타격형 네. 해가지고, 주로 그, 이제 타격 연습하는 것들을 많이 노출이 됐지만, 사실 태질, 상대방을 네. 넘기는 훈련에 네.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노출이 됐는데, 네. 그 태질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서 네. 아쉽다. 네.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네.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그, 영상들, 네. 다른 무술팀들 훈련하는 거 봤잖아요. 네, 네. 먼저, 이제, 그, 극진가라데, 네. 네, 연습하는 걸 봤는데, 극진가라데 연습하는 거 어땠어요? 딱봐도 강인해 보인다. 네. 강인해 보인다. 네. 어떤 점이? 눈빛에서부터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발이 좀 뜨거웠을 것 같다. 지금 옛날 같은 밖에서 그냥 엄청 더워가지고 아, 네. 진짜 엄청 더워. 네. 근데 우리 신발 신고 그대로 이게 태견의 어떤 네. 멋이죠. 이제 극진할 때 저는 조금 이제 그 좋았던 게 기억에 남았던 게 그 허사원님 네. 네. 이렇게 딱 끝나고 멋진 상체 근육을 드러내면서 네. 딱 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저희가 훈련하는 거 네. 이렇게 딱 갈아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일부러 전력 노출을 안 시킨 것 같다. 네. 네. 이런 멘트를 딱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는 뭐 전력 노출을 네. 안 시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냥 평소에 하던 네. 대로 했어요. 네. 근데 우리 TK 파이터는 요거 그 허동모 사범님의 이런 멘트를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친 건데 결과는 그 노출을 안 시켰어요 지금. 네. 좀 더 수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이게 최선이었나요? 이때 예. 듣기도 했고 아, 진짜 최선을 다한 거 같아요. 그러면 아 이제 그 TK 파이터는 최선을 다해서 타격을 했으나 예. 네. 허동호 사모님의 눈에는 전력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하는 네. 수준의 그런 모습으로 비쳤던 거죠. 네. 이야, 이것도, 야, 이거 진짜, 야,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저는 좀 이렇게 가볍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또, 예, 여기서 이렇게 네. 또 의견. 그와 또 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갈릴 수 있다. 네. 저희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ITF 훈련하는 걸 했잖아요. 네. ITF 태권도 훈련하는 거 이거 처음 봤는데. 네.
이게 발차기가 꽤 움직이는 엄청 막히잖아. 굉장히 깔끔해. 예. 이게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런 이 고관절이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대로 예.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반대로 키 활동하는 운동 어땠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고관절을 딱 버티면서 네, 하시는 게. 네. 이 특히나 이렇게 회축을 돌려서 이렇게 예, 지금 회축을 돌려서 딱 멈추는 네.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멈춰. 깜짝적인 게 키 활동이 있잖아요. 그치, 좀. 저도 이제 저 연습하느냐. 아니, 연습하는 말고 지금 되나요? 지금. 아,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안 된다. 네. 아, 저 지금 ITF 태권도의 응대 1패.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분석을 했을 때 나왔던 이 슈퍼맨 네. 맞습니다. 그대로 요게 네. 발 차이가 들어올 때 빠져서 만약에 우리가 ITF 네. 태권도하고 하게 되면 이거를 네. 네. 굉장히 좀 그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쵸. 예. 네. 지금 점프를 해서 체중이 엄청 실리거든요. 네. 점프해서 이제 딱 하면서 떨어지는 네. 것들이 그 스피드 되게 좋으셔. 네. 사이드킥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좋고 또 네. 앞으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네. 들어가듯이 그렇지. 자는 진짜 몸 가볍게 이 들어찍기도 네. 저희 그렇지. 같은 경우는 거리성은 안 나와. 이제 그 들어찍기를 저 이렇게 발바닥으로 되게 근데 ITF 태권도는 뒤꿈치로 진짜 내려찍는 예, 애초부터 훈련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들어찍기를 좀 더 예법에 맞춰서 네. 하려면 들어찍기로 아, 예, 뒤꿈치로 찍는 훈련을 좀 자주 해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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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 생각을 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한번 후려차기를 주고 멈췄다가 네. 상대방 들어오는 타이밍에 다시 뻗는 발차기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엄청 빠르시다. 놀라야 돼, 지금. 야, 저게 가능한가? 가능한가라는 게 실전에 안 먹힐 것 같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래. 아. 저렇게 발차기를 잘 찰 수 있을. 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에 네. 아, 정말 발차기를 깔끔하고 네. 저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네. 거기에 놀랬다. 네. 그렇죠. 제가 오해할 뻔 했어요. 네. 티켓 파이터가 좀 건방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뻔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절권도 훈련을 보게 되죠. 네. 네. 자, 이제 절권도 훈련. 네. 어땠어요? 진짜 빠르고, 네. 진짜 브루스리가 네. 생각나면 엄청 멋있었습니다. 네. 훈련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맨손으로 네.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약간 우리 택배감하고 네.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네. 근데 역시 이 절권도가 이제 그 스탠스가 좀 다르잖아요. 보통 파워가 잘 쓰는 손, 잘 쓰는 발이 뛰다는데 절권도 지금 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전진 백스텝이 엄청 빠르고 이 앞손의 카운터를 두기 때문에 사실 앞손 앞발을 맞으면 카운터를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네. 이 훈련 어땠어요? 예. 지금 이거 보는데 어땠어요? 이 사이드 네.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없었네? 자신이 없진 않아. 자신이 없진 않아. 자신이 없진 않아. 넌 거만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자신감이 있다. 예. 다 경계해야 된다. 예. 두려운 무술들이다. 예, 하지만 예, 나는 극복하고 예. 잘할 수 있다. 예. 자기 주변인가요? 아니, 황인모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예. 예. 누가 지도해줬다고요? 선생님이 때문에 네. 네. 그럼 네. 저의 지도를 받고 자신감이 충만해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경기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게 이제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네. 저희도 혹시 궁금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무술들을 보고 네. 이제 2화 그 예고가 나가면서 네. 1화가 이제 끝나는데 네. 네. 자, 전체적으로 1화를 보고 네. 네.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었나요? 1화를 보고 네. 2화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네. 그런 1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1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소개 네. 예, 하는 좀 느낌이 있었고 네. 이제 2화부터 네. 뭐 이제 그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게 되면서 네. 조금 더 속도감도 있고 네. 좀 재밌어질 네.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2화가 저도 더 기대가 되는데 우리 TK 파이터가 네. 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좀 말주변 놀이를 네. 좀 길러서 네. 다음 리뷰 때는 좀 더 네. 자연스럽고 네. 재미있는 리뷰가 되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리뷰는 네, 그 천하제일 무술대회 에피소드 1편 리뷰를 저 마스터 황과 그리고 우리 TK 파이터가 함께 했는데요. 다음 리뷰에서도 네, 다음 2편이 나오면 또 네, 2편의 리뷰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인사하고 마실까요? 네, 마스터왕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